자, 원우 씨, 네? 번호 골라주세요. 저 10번. 10번. 10초. 50초. 50초. 아, 50초? 자, 데시벨, 데시벨. 오케이, 데시벨, 데시벨 11번. 어, 나 했어. 아, 했어? 데시벨 10번 해. 13번. 30. 13번. 80데시벨. 80데시벨. 어, 안전한데 50초. 데시벨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급한 게 문제네. 갈비만 먹어. 왜 50초 급해. 2분 30초 여유로운 줄 알았는데 되게 생각 시간 짧아. 짧지. 아, 나 너무 행복한 식사였다 정말. 아, 진짜. 어, 너 너무 행복했겠다. 천, 와. 나랑 숙소 들어가 해도 돼. 풍선 뛰면서 먹어도 돼. 야, 이건 와. 먹어도 맛있어 보인다. 와. 말도 안 된다. 먹었어도. 야, 뭐 조용히 있어야겠다. 아직. 저기. 땡! 오, 안 넘겼어, 안 넘겼어. 자, 원우 형 성공. 아까 제일 높게 올라가는 거 얼마? 60, 67? 어, 그 정도? 아까 실수로 그릇을 한번 딱 치지 않았나? 그때가 67이었어. 그때가. 어. 저는 20! 15초. 20번. 15초. 2분. 오, 오 나쁘지 않아. 데시벨, 20! 20번. 30. 40데시벨. 아! 끝났다. 이거는 순간이거든. 20데시벨 낮은 거잖아. 꺼야겠다. 그럼 뭐 그냥 이 소리 그냥 이거 내 숟가락을 들면서 끝날 것 같은데? 진짜 필사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해줄게.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지금 진짜 조용히 해주자. 그럼 우선 다 조용히 해보자. 조용히 하라고 저는. 조용히 해보자. 하나 둘 셋. 뭐 사, 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50이야? 자, 이거 일단 꺼놨으니까 네. 자, 일단 다들 한번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네. 키고 오케이, 들어갈게요. 오케이. 자, 할게요. 자. 나가. 나가다. 나가. 나가다. 그냥 아니 40m 안 떨어져. 그래 들 때부터 45. 그냥 아니 자 번호 씨 나와서 고르시죠. 아 진짜 잘 뽑고 싶. 시간 12. 12번 30초.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데시벨이라도 야 너 야 너 푸면 그냥 세상 먹었네. 세상 천하 태평하게 먹는 회사. 그럼 데시벨도 12. 똑같이 가는 거 안 좋은데. 12번. 70대시벨. 아 70 나쁘지 않은. 아, 그래도 위험해. 속상하다 진짜. 아, 맛은 볼 수 있겠다. 아 그래. 30초 너무 속상하다 진짜. 야 꿀뚜기 한번 먹어봐라. 야 맛있다. 어. 야 30초면 나 같으면 갈비 먹겠다. 준비했다 준비를 해놓을게. 어 진짜 제가 시간이 생명이니까 지금. 조용! 아 죄송합니다. 끝! 오케이. 30초. 아 많으네. 만만 봤네. 만. 야 이 속상하다 속상해. 도중에 야, 여기서 김치만 바꿔야 돼. 김치만. 아니 도중에 카메라 감독님께서 눈치 보시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카메라 두 개를 담당하시면서 담당하시고 이제 다음 띠 옆에 있는 카메라 보려고 카메라 피해 갈까 봐 이랬었는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맛있지 가위 맛있지. 아 이거 30초에서 너무 속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거는 그냥 깍두기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자 13. 13번
3분. 오, 시간 괜찮아, 시간 괜찮아. 괜찮아. 3분이면 됐어요. 방금 20. 번호에 12 했죠. 14. 오, 과연. 14번. 60dB. 60dB. 애매해. 애매합니다. 60 애매해요. 60이 습관이, 60이 습관이. 많이 어려워요. 60은 김치를 못 먹는 거지, 김치를. 아, 그러면 살짝 아쉬운데. 아, 삭 끝. 아니, 오히려 깍두기는 좀, 깍두기는 쉬운데, 열무가 샥이 잘 돼. 식. 식작.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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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미 젓가락 60대로 안 돼. 이미 이거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59, 56. 나가. 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다음에 말도 인수인계 하시면 돼요. 네. 아, 야, 60이 안 좋아. 네. 다음 보고 하겠습니다. 배 많이 고프신가요? 와중에 냄새 진짜 좋다. 그냥 조금 출출한. 열심히 먹으나 팔 걷었는데. 아, 근데 진짜 떡국이 떡국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예술 예술. 대박이야. 나 떡국을 못 먹었어. 저 첫 번째 시간은 4번 뽑겠습니다. 4번. 아까운다. 그래요. 그 정도면 파이신 거예요. 3분. 3분. 아, 쇼야에게는 근데 좀 촉박할 수 있어요. 천천히 드시니까. 자, 데시벨. 데시벨. 데시벨 높으면 30초만 있어도 다 먹을 수 있어. 8번. 8번. 70대 10. 아, 오, 나쁘지 않아. 야, 그래도 60이랑 70은 좀 많이, 아, 좀 많이 틀려. 달라, 달라. 어, 많이 달라. 어. 60은 젓가락을 들 수 있어요. 어. 자, 젓가락을 들 생각. 나가. 나가. 역시 방식은 국물이죠. 맛있어서 행복해. 나도 나갔어. 기분 좋아요. 진짜 맛있다. 오케이, 문전. 문전. 6번 있어요? 자, 시간 6번. 6번. 40초. 아이고. 아, 데시벨만 너무 잘 쳐도 충분해. 와, 나 진짜 시간 나 데시벨 대박이었다. 아, 똑같이 갈게요.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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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dB. 아이고. 젓가락을 살짝 크게 들면 40초에 65dB.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다 먹지 마. 자, 스톱워치 몇 초죠? 40초죠? 40초. 하나, 둘, 셋.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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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이 세우디 반지가. 네. 야, 정말 이게 우리 팀을 위한 상징하는 반지인데. 야, 반지가. 네, 자, 이 반지가 이. DH형 번호. 저 8번. 8번. 오, 계속 8번. 8번.
2분. 오, 2분 괜찮아요. 그리고 5번. 5번. 75대 10. 75대는 괜찮아. 안정권이야, 안정권. 75만 가면 진짜 괜찮아. 또 65밖에 안 돼. 이나 씨. 굿! 굿! 맛있네! 맛있지? 맛있지? 동방부의 저 수조 쪽으로 이제 돌리려고 했는데 포기하는 모습 너무 좋았어요. 젓가락 집다가 네. 이건 아니다. 아니다. 이러다가 우지처럼 될 수 있겠지. 네. 너무 좋은 좋은 첫내가 있었기 그치. 때문에. 아 이러다가 우지 되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맛있지? 맛있다. 진짜 맛있어. 오, 진짜 맛있다. 시간은 15번. 15번. 1분 30초. 오, 야, 시간 괜찮아. 대시비, 나쁘지 않아요. 예능신 왔으면 좋겠다. 아, 다시 제가 20 나와주시면. 55. 자, 27번. 7번. 55 대 10. 55. 야, 너 이거 55면 안 좋은 거잖아. 야, 55 못해. 야, 55 나왔으면 좋겠다. 55. 진우야, 일단 수저는 포기해. 오케이. 아, 정말. 일단 갈비부터. 갈비 마지막까지 이제 이거. 음식을 아 너무 맛있 너무 맛있겠다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 안 보이네 여기서 정리할게요 쉿 오케이 기다려봐요 아직 55가 이하가 안 됐어 55 이하 나가. 야, 입 여는 거야. 이게 소리지. 여는 게 호흡 소리와 같이 섞여가지고 62가 됐어요. 육자 소리를 내가. 네. 야, 그래도 많이 먹으네. 와. 아, 얘 동영이가 나가는 게 너무 기분이 차이. 너무 아쉽지. 나가. 너무 좋아. 너무 나가. 아쉽지. 아, 너무 맛있는데. 아. 이 갈비 오리가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참 너무 아쉽다. 속상하다 참 정말. 마지막 메뉴 또 있어? 마지막 호시 아니야? 나보. 아, 호시. 4단계는 식혜입니다. 식혜. 식혜. 모두 한 명씩 20잔의 식혜 중 한 잔을 뽑아 와. 마시게 됩니다. 오케이, 저부터. 지금부터 식혜를 뽑겠습니다. 많이 급하네. 오, 쿨하게 갑니다. 바로. 맨. 맡지 마세요. 냄새 안 나요. 아니, 냄새를 맡은 게 아니라 그냥 원샷하면 한 입.
어? 식혜야? 어? 제가 맨날 연기할 때 나오는 표정. 아 진짜 식혜야. 식혜야? 어? 나도 안 먹어. 어 약간 연기해. 와 뭐야? 들어와서 먹어. 먹이려고. 옆 사람 먹이려고. 와 대박이다. 우리 마지막에 좀 건배할 거야. 일단 조슈아 형이 고른 식혜가 가장 그래도 그 되게 정상적인 식혜 같았는데 어, 그러니까. 시초였단 말이지. 근데 색깔 봤을 때는 맞을 수도 있어. 자, 오늘 레스도 고를게요. 오 바로 생각. 냄새 맡지 말고 쭉입니다. 바로 할게요. 한 입 뿜이야. 뿜. 오. 오! 자 잠시만요. 뭐 나오네요. 네. 아 네 지금. 아 사탕 찼습니다. 어 좋네요 좋네요. 시작. 또르쳐겠다. 예 좋아. 저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자 우자. 아, 바로 가야지. 에이 그게 뭐. 에이. 야 우자. 바로 가라고 바로. 예. 아니, 하나 둘 셋. 바로. 하나 아, 둘 셋. 식초야. 그 식초라고. 뭐야? 식초네. 식초야? 식초야 이거. 식초야. 와 승관 승관. 나 할래. 승관. 특효가 말이 안 나와. 야 말이 안 나와. 가위 특효. 가위바위보. 오케이 내가 하지. 아니야 하지 마. 자 호시 갑니다. 뭐야. 어 그거 되게 식혜 같았는데? 그러니까. 뭐야? 소금이야 이거. 소금이야? 와 저거 식초에 내가 두표 간다. 잘가 형. 식혜다. 오 시킨 거 봐. 아 시켜다. 야 진짜 원래 잘 섞어놨다. 규칙이 없어. 아 이게 모르겠어. 난 야 색깔 야, 봤을 때 양채도 아무 의미 없고 모른 거 모양도 아무 의미 없어. 너무 맛있다. 야 누나 가자. 아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식초. 식초. 이렇게 된 건 다 소금이구나. 식초. 입 안 되는 식초야. 야 이제 말이 안 나온다. 아니야 저렇게 된 건 소금이야. 그렇지 소금이지. 자 잡았어요. 잡았어. 기운만 느끼는 거잖아. 아 잡았잖아. 나 내 말 듣고 싶어? 어. 아니야 무조건 자야 오르는 걸로. 아 자야 오르는 걸로? 내가 먼저 할게. 오 좋아요. 아 일단 아니면 다 고르고 한 명씩 마셔. 한 명씩 마시자. 다 고르고 마셔. 다 고르고 한 명씩 짝짝짝. 마지막에 뽑은 D8부터 마실게요. 오케이. 명호. 뭐야 소금. 소금이네. 도겸이 형 오늘 소금 같은데? 운이 좋죠. 둘 다 시킬 수도 있고. 자 과연 도겸이 형은? 자 둘이 동시에 마십니다. 하나 둘 셋. 원샷. 원샷. 둘 다 시켜네. 둘 다 시켜. 와, 내가 아까 전에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준영이 뽑은 저게 식혜일 것 같다 생각했거든. 아니야. 아니야. 뭐야 아니야? 식초 식초. 아 달달한 걸로. 뭘 달달한 걸로야. 야 다 자기 잔 들고 앉아봐요. 어. 다 같이. 네. 다 같이 우리 연초를 이제 맞이하며 기분 좋게 건배를 하고 원샷 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 미스터리하고 스토리를 마칠게요. 도현 씨가 좀 마무리 이벤트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오늘 사실 미스터리가 먹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 뭐야? 있었지? 있었지? 뭐야 이 자식! 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너 뭐야! 야, 잠깐만 왜 피디님은 모르는 눈빛이지? 어? 피디님 고객이 아니 조용히 해봐 조용히 뭔 소리 하나 싶으신 거 같은데? 아 도겸이 얘기해봐 도겸이 얘기해봐 뭔데? 말해 비밀 뭔데? 말해 어 나 당황했어 오늘 왔어요 딱 갔다 정리만 하고 올래? 어? 피디님 소원했어 하다 너 잘못했어 지금 너 지금 정말, 잘못했으니까 정말 미스터리다 아 해야돼 자 뭐예요? 자 앉아주세요 다들 야. 다들 자 앉아주세요 미스터리가 미스터 리 어. 미스터 리 네 어.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 맞추신 게 맞아요 아 어. 진짜로? 네. 그거 내가 맞췄잖아 미스터리인데 이제 설 아. 명절 음식을 즐겨주시면 된다고 아, 아 그러니까 미스터리야? 너무 멋있다 미스터 미스터리 너 이 자식 뭘 뭐야? 숨기고 있는 거야? 뭘 숨기는 거야? 너 뭐야? 이 미스터리 미스터리 성민이 미스터리? 미스터리 뭐야 너 아 여기 안고요? 여기 왜 이렇게 미스터리한 거야 정말? 어 미스터리한 미스터리? 어 미스터리한 미스터리 나는 난 미스터리한 게 없어 저 이 자식 뭘 숨기고 아, 있는 거야? 미션을 너 뭐 숨기고 있지? 나는 미스터리한 게 없어 그런 거 같지는 않아 너 나도 지금 이해 못한 척하면서 막 이런 거 같지는 뭐 아는 척이라도 해주면 안 되냐? 응. 아는 게 없다 야 아 오늘
참 진짜 미스테리하네 진짜. 너는 미션이 뭐 미스테리라는 말이야? 뭐, 계속 아니야 나 미션 같은 것도 없어. 150번 확인이? 그냥 나도 이 상황이 미스테리해서. 근데 도겸이 형이 아 너무 연기 톤이야. 연기 실력이 아니, 많이 늘었어. 아니야 나 진짜 나 아무것도 몰라 진짜. 아 왜 그렇게 이렇게 아니, 웃기잖아. 괜히 갑자기 복불복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봐봐 복불복으로까지 이해가 돼. 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냥 뭔가 왜? 메인은 아닐 거 아니야. 왜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음성 변조해서 나온 게 제 목소리예요. 아 진짜요? 안녕하십니까 세븐틴 여러분. 2020 미스터리 미스터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와서 그걸 녹음을 하고. 아 너였어? 이제 원래는 이제 게임 할 때마다 내가 되게 좋은 걸로만 이제 하는 건데. 아 그니까 어쩐지 말이 안 돼. 나 알고 있었어 내가 대충? 알고 있었죠. 너 근데 왜 김치전은 그렇게 했어? 그냥 초코시럽 왜 됐어? 그건 내가 실수를 했어. 근데 아니 그러니까 빨아줘도 되고. 9번 9번 초코시럽. 아 초코시럽. 와 요즘 초코랑 같이 같이 오는 게 와 이게 아닌데? 미스터리 미스터리 이게 미스터리 이런 그림이 아닌데? 아니 급하네. 나부터 해볼까? 아니 형부터 할래? 나부터 해. 아니야 첫 번째 안 좋았어. 감별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걸로 슈아 이건 아니야 이거 첫 번째 안 좋았을 수도 있어. 살이 왜 뜨지? 오 바로 생각. 냄새 맡지 말고 쭉입니다. 바로 할게요. 한 입 바로 가 바로 가. 오 오 와 쉽게 쉽게 민규 피우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아 같이 잡을게요. 와 미치겠다. 와 와 미치겠다. 식초 석대죠. 맞어 시작. 노르적이다. 식초 노르적이다. 노르적이다. 에 너무 바로 가라고 바로. 예 하나 둘 셋. 바로 하나 둘 셋. 식초야 그 식초라고. 식초야? 식초야 너. 식초야. 와 승관 승관 승관. 예 식초 이렇게 된다니까. 승관 승관. 식초가 말이 안 나와. 와 말이 안 나와. 어떻게 봐. 이거 홍초 같은 거. 오케이 내가 자 내가 갈게요. 나 그 다음 나야. 원형 다음 나야. 그 다음 나야. 그 다음 나야. 원형 다음 나야. 잘가 다음. 시키다. 오 시키다. 아. 난 뭐 아까 떡국도 못 먹고 후식도 못 먹고. 이거 맛있다. 감별이 안 돼. 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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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그럴래요 했는데. 이렇게 된 건 다 소금이고. 시초네. 저렇게 된 건 소금이야, 그지? 소금이지. 아, 아. 자, 잡았어요. 잡았어. 기운만 느끼는 거잖아. 아 잡았잖아. 잡았. 아 건드렸는데. 기운만 느껴. 아 건드렸는데.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야. 왜 그러는데? 모여서 같이 한번 해. 아, 나의 오른 걸로? 아니, 내가 먼저 할게. 오, 좋아요. 그래, 그래. 준이 형 먼저, 준이 형 먼저. 아, 일단, 아니면 다 고르고 그래. 한 명씩 마셔. 한 명씩 마시자. 다 고르고 마셔. 다 고르고 한 명씩 짝짝짝. 시원한 게 하나 집어, 그냥. 꽉! 집어? 어. 어차피 이거 몰라. 얻은 거. 이거 몰라, 몰라. 저게 시킬 것 같다 생각했거든. 전후를 까먹어서 실수했고, 지금도 이제 내가 원래 시켜 먹어야 되는데 잘못 골라가지고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아니 근데 되게 솔직하고 좋네. 근데 음식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네가 원하는 숫자를 뽑았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다른 숫자 몇 개가 있지?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 아, 네 개가 있었는데 이제 내 생일로 97 아 뭐였죠? 숫자가? 97218이랑 아~ 7218 이렇게 있었는데. 아 그래서 파이 이런 거 전부 야 근데 아~ 그걸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되게 컨텐츠 아이디어 되게 좋았다. 와 어쨌든 이런 거였습니다. 아 아니 그래도 끝까지 좋은 것만 골랐으면 괜찮았을 그러니까. 텐데. 아 사실 이거 고를 때도 무슨 색인지 모르니까 나는 식혜를 뽑아야 되잖아. 내가 감독님 무슨 색인데 뭐 파란색 파란색 땡땡이. 아 여기 땡땡이가 식혜인가 봐. 아 땡땡이. 아 아 이건 소금이구나. 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아, 아닌가 이건 막인가 그냥? 그래가지고 아니 아, 그래서 도겸이 형이 여기서 막 대놓고 막 뭐 이러면서 뭐야 뭐야 장난을 했는데 아, 야 그래도 재밌었어. 실패도 있어야지. 이거 1월 도겸 편. 예. 미스터리 미스터리. 나도 미스터리. 나름 빅픽처였어요. 어 네. 나름 차우작도 나오겠는데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새해 인사를 좀. 자 그러면
1월 그 미스터리 미스터리 편으로 이렇게 시작을 열렸는데 기분 좋게 2020년도 시작을 하고 예예 예. 멤버들도 이제 보고 계신 시청자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한 2020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배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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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왜 이렇게 음식에 미스터리하게 뭐가 섞여서 나오는지 왜 미스터리하게 그래 왜 미스터리일까? 아니면 그냥 조합이 단순히 미스터리해서 조합이 미스터리인 건가? 아니야 그렇지 자기도 지금 조합이 얘 자기도 모르는 거 같은데 몰라 절대 몰라 이런 거 뭘? 미스터리 왜 바보라고 그러지 마 모른다고 하지 바보라고 한 줄도 없어 바보라고 한 줄도 없는데 네가 바보라 아니야? 그러게 장군님